인기 크리에이터 쯔양이 동작구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먹방 콘텐츠를 통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돕고 구정활동과 지역 곳곳에 있는 명소를 알릴 예정인데요. 김학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방송과 유튜브에서 활약 중인 인기 크리에이터 쯔양. 먹방 콘텐츠로 꾸준한 사랑을 받아오고 있는 쯔양이 동작구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이렇게 홍보대사라는 되게 큰 직책을 주셔서 너무 영광이고 되게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고요. 지금 코로나19라서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힘드신 만큼 제가 좀 먹는 걸로 조금이라도 이렇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쯔양은 소상공인을 위한 활동은 물론 구정과 지역 관광 명소, 문화, 역사 알리기에도 힘쓸 예정입니다. 동작구는 비대면 시대에 발맞춰 전 세대에게 인기 있는 쯔양이 지역 정보를 여러 계층에게 알기 쉽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이라며 임명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전 서구와 철원군 등 최근 들어 다른 지역에서도 인기 유튜버를 홍보대사로 위촉하면서 1인 제작자의 영향력이 공공 분야로 퍼져나가는 모양새입니다.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조회수가 감성적인 접근보다 더 많은 말하자면 목표 달성 수치가 되었죠. 실질적으로 구청이나 우리 공공기관이 만드는 콘텐츠가 소비자들과 몇 회 정도 소통이 됐는지 얼마나 보여지는지 이런 것도 디지털로 체크를 할 수 있어요. 한편 439만 구독자를 기록하고 있는 쯔양은 정기적으로 기부를 하고 있으며 지난 5월에는 어버이날을 맞아 독거어르신에게 건강식품을 전달하는 등 동작에서 봉사활동도 이어오고 있습니다. 행복한 변화 사람 사는 동작 동작과 함께해요. HCN 뉴스 김학준입니다.